네, 또 들은 여러분의 고견을 떴습니다. 오늘 떠평은요, 한 사람이 아니라 청난 성명서가 나왔는데요. 세계 25개국 111개 단체장, 교포단체장들이 승인을 한 성명서가 발표됐는데요. 이게 SNS를 달구고 있습니다. 제목은요, 이종섭 호주특별대사 부임에 대한 재외애국단체 환영 성명서입니다.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호주 애국교민 및 재외동포들 국익을 위해 이종섭 호주특별대사 임명을 적극 환영한다. 한국 정치권,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공수처의 집단 이기주의로 인한 외교 참사를 자숙하라. 2024년 3월 8일 우여곡절 끝에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호주 특별대사로 임명되어 호주에 도착했다. 이에 호주 교민은 물론 전 세계 애국 동포들은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호주 특별대사 임명을 적극 환영한다. 한국은 세계적 군비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두 차례에 걸친 호주 방산 수출 사업 또한 국익 선양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항하는 북한은 핵 실험은 물론 방사포 등 각종 재래식 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강도 높은 군사 도발로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에 큰 위협을 주고 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 국정 혼란을 일으키고 국익에 역행하는 정당과 반국가 세력들의 행동에 호주인 포함 모든 교민이 당혹하고 있다. 시드니에서는 3월 9일 시드니 촛불 행동 50여 명이 호주 소재 한국 대사관 앞에서 이종섭 대사 임명 철회와 철수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인천공항에서 출국 반대 시위 및 출국 방해 행위를 자행한 바 호주 교민 및 호주 정부 관계자들은 그의 대사 신임 과정에 심대한 우려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병 사고 무마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종섭 대사의 탄핵을 이미 시도했고, 출국금지 해제령을 내려 출국하게 한현 외교법무장관의 탄핵도 부추기고 있다. 매스컴도 일련의 사태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도하며 윤석열 정부를 매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주의 양식 있는 교민들은 이런 분란의 근본 원인이 더불어민주당이 자행한 국익보다 내로남불식으로 집단 이기주의를 추구하는 가운데 세월호 사건으로 기획한 탄핵과 유사한 무작위 반정부 탄핵 남발, 공수처의 형평성과 공정을 벗어난 수사 지연 및 법무부 외교부의 일관성 없는 출국 매뉴얼 등에 있다고 판단한다. 더욱이 현재 국방 안보로 돈독해진 호한 관계 하에서의 방위 산업과 외교의 큰 틀을 감안할 때 윤석열 정부가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호주 특별대사로 임명한 것은 매우 시기적절한 처사라 보기에 호주 교민을 포함한 재외 애국 동포들은 이종섭 특별대사 임명을 트집으로 국격을 떨어뜨리려는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하며 신속히 대사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결의한다. 이종섭 특별대사 부임은 국익을 우선한 대통령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이라 보여 적극 환영한다. 그럼에도 임명 과정의 분란은 외무부, 법무부의 외교관 임명 매뉴얼이 없는 후진적 시스템 문제도 있다. 또한 이 사태의 근본적 뿌리는 더불어민주당이 세월호 에게 패턴을 적용한 매스컴을 통해 먼저 선동하고 사소한 일로 자유우파 인사들을 범죄자로 선정한 후 공수처로 수사를 질질 끌게 하는 국가기강 흔들기 공작에 있다. 대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얼굴이다. 호주에서 한국의 이와 같은 대사 임명 및 부임에 얽힌 흙탕물 사태가 발생한 바 정상적인 대사 직무를 어찌 볼수 있을지 심히 우려된다. 지금이라도 국가 분란을 자초하는 공수처는 해체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정파적으로 정쟁을 일삼는 무조건적 국정 방해 행위를 중단하고 국익 차원에서는 대승적으로 협조하는 성숙한 야당의 역할을 다해 주기를 근본 대사 임명 관련 외교 참사를 보며 반면 교사로 삼길 촉구한다. 이렇게 성명서를 발표했는데요. 그 밑에 이제 이 성명서는 국제자유주권연대 호주협의회 및 한국본부가 작성하고 25개국 111개 단체장에 의해 승인되었다. 이렇게 썼는데요. 그 밑에 단체장들이 여기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뭐 거의 대부분의 해외 교포단체가 다 총망라했네요. 여기 쭉 보이시죠? 미국만 해도 뭐 전 미주가 다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애국단체도 있고 미국뿐 아니라 뭐 여기 보면 뭐 캐나다, 일본, 필리핀, 뭐 휘지, 파푸아 뉴기니아 이런 데까지 다, 칠레, 브라질, 캄보디아, 중국, 러시아, 베트남 뭐 이런 식으로 다 왔는데, 그 밑에는 또 이종섭 호주특별대사 임명에 대한 상세 보고서를 쭉 자세하게 나열했는데, 이것도 참고가 되길 바라는데, 사태 경위서부터 쭉 설명을 잘했습니다. 이건 뭐 언론에 많이 난 거라서 구체적으로 제가 소개는 안 드리는데, 뭐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더 민주당이 왜 저렇게 난리를 치는지. 이게 선거에 이용하려고 그러는데, 쟤네들 이제 좌파들을 이제 독려하는 거죠. 우파야 어차피 안 찍을 거니까 걔네. 그런데 우파들이 여기에 놀아나는 게 문제다 이거예요. 윤석열 정부 대응을 최상병
순직했을 때 잘했어요. 다 유해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하기로 결정하고 그 보훈부 소속 기관에서 처음으로 국가 국기 개양하는 배려도 베풀었고요. 보국 훈장 광복장도 그 최상병에게 서훈했고요. 윤석열 정부도 할 만큼 다 했고 여러 가지 객관적 평가가 있는데 이게 민주당과 공수처의 일부가 이게 짜고 이런 짓을 벌이고 이제 난동을 부리는 건데 해외 동포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 난리를 친 겁니다. 그 전에 이것들이 뭐 반대 시위를 하고 이러니까 그 반대 시위를 보고 참다가 그다음 해외 동포들이 애국 시민들이 다 나선 건데요. 이 이종섭의 호주 대사 임명은 호주 교민들뿐 아니라 재외 동포들이 왜 이걸 지지하냐면요. 이 첫째 이종섭이 그 최상병 사건 관련해서 그 잘못한 게 없다는 거고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는 거고 두 번째 자격이 충분하다는 게 넘어서 이 사람이 호주 대사에 가는 거는 한국과 호주의 무역 촉진 그다음에 특히 방위 산업 육성에 큰 역할을 하는 국익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해외 동포들은요 맹목적으로 좌파, 맹목적으로 우파 이게 아니라 국익을 생각해요. 그리고 호주 교포들은 호주와 한국의 관계를 또 생각하고 거기서 사니까 그런 면에서 이종섭 대사는 적임자라는 거예요. 근데 적임자를 갖다가 그렇게 난도질을 쳐니까 참을 수 없어서 이런 이렇게 성명서를 발표했는데요. 가장 시기적으로도 이종섭 호주 대사가 적절하고 경험 이 사람의 경험적으로도 아주 적임자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논란은 말도 아닌 논란이다. 논란을 만든 민주당과 공수처는 오히려 반대로 처벌 대상이다. 척결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 111개 민주단체들뿐 아니라 해외단체들이 다 성명에 동참을 했겠습니까? 25개국의 111개 단체장들이 승인한 거예요. 이게 논란이 되면 승인했겠어요? 이 많은 단체장들이? 그것만 봐도 아, 이 공수처 지금 폐지하라고 합니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앵게 없어 근데. 이따위 일만 해요. 그것을 정보나 유출하고 수사정보나 유출하고 수사정보 유출했다는 의혹이 있잖아요. 아니면 공수처에서 흘리지 않았으면 이거 뭐 이상하게 지금 많다는 거예요. 그것도 조사를 해봐야 돼요. 공수처에서 진짜 흘렸는지 진짜 흘렸다면 누가 흘렸는지 이것도 조사해봐야 됩니다. 지금 의혹이 있어요. 그것도 언론에 다 나왔으니까 뭐 제가 다시 여기 얘기하는 건 그렇고요. 어떻든 이종섭 호주떨대사 부임에 대한 대외 애국단체들이 들고 나선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해외에 있는 분들이 더 애국자예요. 더불어민주당 사람들보다. 당신들은 애국이라는 애자를 안 쓰잖아. 나라는 사랑하긴 하나.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 나쁜 놈들. 공수처. 이참에 없애는 거 하면 면밀히 검토해봐야 돼요. 뭐 한 일이 없어. 돈은 얼마나 쳐들어가는지. 자, 이종섭 해외 교포들이 이렇게 응원을 하니까 호주 대사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윤석열 정부도 꺾지 말고 언론들 야 좀 제대로 해라. 아유, 언론 얘기는 하기도 지치다. 아예 차버려. 이종섭 화이팅. 이렇게 전 세계 교민단체가 응원하는 게 없어요. 이렇게.